안녕하십니까. 몽키테니스의 레드몽키입니다. 자, 드디어 저희 몽키테니스 존에서 첫 촬영을 이렇게 한번 우리 유튜브 시청자 및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려고 섰더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깔끔하고 여러분들도 어떻나요? 굉장히 좋죠. 앞으로 저희 몽키테니스 존에서도 여러분들의 테니스 실력을 위해서 많은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좀 간단한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지만 간과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뭐냐면 오늘 강의 주제는 공에 너무 집중하지 말자입니다. 우선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믿고 보신다면 지금 클릭해 주시고요. 차후에 누르실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시죠. 자, 오늘의 강의 주제, 공을 너무 집중하지 말자. 저희 대몽이 예전에 한번 이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대몽이 공을 집중하지 말자 라고 했던 강의의 포인트는 공을 너무 집중하고 끝까지 보게 되면 상대의 모션 혹은 상대의 동작들을 내가 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 내가 공을 치고 난 후에 몸 동작이 느려지기 때문에 오픈 코트를 잘 여러분이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공을 이렇게 너무 잡아서 혹은 임팩트를 공이 맞는 순간까지 보지 말라는 강의를 한번 했었는데요. 제가 하는 강의도 오늘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제가 하는 강의는 오늘 여러분들께 공을 너무 끝까지 집중하지 말라 라는 의미를 약간은 좀 다른 의미를 두고 강의를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도 일상생활 하시면서 뭐 어떤가에 집중을 한번 해보셨죠? 집중.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얇은 성냥개비를 책상 위에 세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떨까요? 다리에 힘이 딱 들어가겠죠. 허리가 곳곳하게 굳겠죠. 손도 굉장히 뻣뻣하게 굳습니다. 맞죠? 네, 이거는 여러분들 직접 안 해보셔도 이렇게 뭔가 조심스러운 물건을 옮길 때는 혹은 만질 때는 여러분들의 몸이 다 굳게 되어 있어요. 바로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공을 칠 때에 너무 끝까지 집중을 하는 그 집중력을 키우게 되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이 굉장히 뻣뻣하게 굳어요. 그래서 내가 임팩트를 공을 칠 때 뭔가 하체의 이런 부드러운 움직임과 여러 가지 이렇게 자연스러움이 아닌 뭔가 곳곳하게 굳어버리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은 임팩트 때까지 공을 끝까지 집중을 하고 치시나요? 아니면 내가 임팩트를 맞추기 한 2, 3m 정도까지만 공을 보고 치시나요? 지금 이 강의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님들도 한번 본인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끝까지 집중해서 공을 끝까지 본다. 나는 좀 더 공을 끝까지 집중하지 않고 좀 대충 보고 친다. 대충 보고 치면 안 되겠지만 너무 제가 오늘 여러분들 강의하는 핵심 포인트는 너무 집중해서 임팩트를 맞는 순간까지 어떤 분 이런 분도 계세요. 공을 맞추고 난 다음에 공의 뒤를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세요. 발리 뒷면을 봐라. 뭐 이런 강의도 보신 적이 있죠. 물론 때로는 상황에 맞는 그렇게 발리 뒷면을 보고 내가 앞을 보지 않고도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도 내가 나의 그 임팩트에 대한 감각만 있다면 크로스를 보낼 수 있겠죠. 하지만 초중급자나 상급자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오픈코트를 만들어 놓고 공이 임팩트 되는 시점까지 너무 집중하지 않으시면 좀 더 훨씬 여유있게 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이 강의를 시청해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